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네, 오늘 볼 제품은 데크에서 나온 슈퍼 히어로즈 일렉트로인데요. 예전에 한번 다크 히어로 시리즈로 한번 나왔었죠. 예, 이렇게 나왔어. 아주 그때 투명하게 꽤 팔하고 뭐 얼굴이 투명하게 나와가지고 꽤 멋졌는데 조금 다른 버전으로 나왔네요. 예,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파이더맨의 적이죠. 시니스터 식스 멤버이기도 한데, 원래 뭐 평범한 전기 기술자였는데, 뭐 번개, 뭐 전기, 뭐 뱀장어가 뭐 어떤 뭐 전기 쪽뭐 관련돼서 그 사고가 당한 이후에 전기를 다루는 능력을 가져서 초능력 전기 인간으로 스파이더맨과 대적하는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. 총 이렇게 시리즈가 있는데, 하나씩 개봉해 보고 있는데, 뭐 이렇게 별로 구성은 단순하더라고요. 보통 2,000원이면 뭐 구성에다 이거저거 넣어주기도 하는데, 그런 것도 없고, 뭐또 있나? 자, 이런 카드 한 장이 들어있고요. 수치는 뭐 달려가는 거 빠르고 펀치 따르고 뭐 이게 있습니다. 되어 있고요. 자, 설명서를 보시면 이것도 투명이려나? 네, 제품 설명서고요. 뭐 설명만 보고 자체할 것도 없습니다. 이번에는 어디다가 두 권을 쓰고 있다는 거, 그게 특이하네요. 피규어인데요. 이쁘게는 생겼네요. 이쁘게는 생겼는데 투명이었다가 또 이렇게 나오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. 자, 그냥 위에다가 뒤에도 프린팅이 되어 있네. 요런 뒤에는 그냥 이렇게 점점점점점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. 뒤쪽에 잡고 있네. 이렇게 하셔가지고 얼굴 다 이렇게 씌워주시면 됩니다. 분위기 있는 놈이죠. 이렇게 씌워주시면 되고, 손에다가 이거를 끼워주시는데, 이거는 뭐 그냥 개나 소나 다 끼우는구만. 전기 쪽 하는 애들은 다 이걸 많이 끼워주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나의 전기를 받아. 아이고, 전기를 받을 때 전기가 튀어나가면 어떡하니? 갑자기 잊어버린 줄 알았네. 간식이 찾았습니다. 예. 이렇게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. 자, 저번에 이것도 데쿨에서 나온 건데 비교를 해볼까요? 이거는 좀 웃고 있고, 이건 좀 인상을 팍팍 쓰고 있는데, 뭐 일이 안 풀리나 봅니다. 뭐가 뒤집어 쓰고, 복장도 좀 암울하게 껌껌하게 입고 있는데,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뭐 이게 낫다 저게 낫다 할 수도 있는데, 요거 같은 경우는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구입을 한 거고요. 이건 아직 국내에는 안 들어온 것 같고 타오바오에서 구입을 한 제품입니다.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파이더맨하고 같이 잘 진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이런 제품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오늘 하루 당 저가 꼭 신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